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네 자리가 교체됐습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을 경제수석에 임명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한 인물로 이른바 박근혜 브레인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친이에서 친박으로 돌아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정무수석에 앉힌 것이나 또 공안통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데서 국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정청 장악력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입니다. 오늘 신임 수석 발표 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된 것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보죠. 김희주 PD. 네, 청와대가 오늘 비서실 인사 개편을 했습니다. 새 수석 비서관 면면과 그리고 개편 방향, 이 방향의 핵심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네 자리를 교체했습니다. 앞서 임명된 윤두현 홍보수석을 포함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 중 5명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큰 폭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리를 지켰다는 점이 오늘 개편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것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마무리된 것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교체된 4명의 수석비서관은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 수석으로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회의원 출신들을 수석비서관에 기용한 점에서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김상민, 민현주 등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이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문 후보자의 친일 발언을 질타했습니다. 재선의 정문원 의원은 아침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 후보자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말이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문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 본인의 역사인식 및 사관에 대한 솔직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면 국정운영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우려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이완구 대표는 관련된 얘기는 비공개 때 말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새누리당 내부에 그 낙마시켜야 한다, 아니면 버텨야 한다, 어떤 쪽의 목소리가 더 큽니까?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겉으로는 일단 옹호 발언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악의를 가지고 발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 후보를 감쌌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정치인이 마음껏 말하듯 언론인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닌가라며 진영 논리에 따라 매도하는 것은 후진적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구 대표는 윤 사무총장의 발언 내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은 생각임을 나타냈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서청원 의원은 신앙의 간증 아니겠냐며 청문회에서 따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청와대 눈치 보기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후보자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새누리당 내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문창극 후보자와 관련된 발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답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비서실장의 책임을 물으며 퇴진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도 문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일본 아베 총리가 하는 말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문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 말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는 19대 후반기 국회의 첫 과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꼽았습니다.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당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속히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라고 촉구하면서 국회 통일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청와대와 여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일방적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